문전에서 면담 아 말 뭐야 면전에서 문 닫기 면전에서 문 닫기 그 기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이었죠. 그래서 그게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 일단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요구를 먼저 하고 나서 그걸 거절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작은 요구를 하면은 그거는 이제 수락을 받기가 쉬운 거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그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에 대한 설명과 왜 그럼 그게 그 두 번째 요구는 이렇게 수락을 받기 쉬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글이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Door in the face technique. 이게 이제 면전에서 문 닫기 테크닉에 대한 얘기죠. 자, 여기에서요. 크고 비합리적인 요구가 만들어져. 그리고 나서 그것이 turn down이니까 거절당하는 거죠. 이것이 거절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따라져요. 뭐에 의해서 따라지냐? 더 작고 더 합리적인 요구에 의해서 따라져요. 라고 해서 일단 그 기법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는 부분이었어요. 뭐 내용상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Unreasonable, 그 다음에 turn down 단어, smaller, more reasonable 단어 정도만 일단 먼저 싹 체크를 해둘게요. 자, 콤마 찍고 위치 나와 있으니까 계수증 용법이야. 그치? 콤마 찍고 위치가 나와 있고요. 뒤에 is로 받았다 라는 거는 and is로 바꿨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의 is는 뭐야? is 지칭하는 거. 그렇지. 콤마 찍고 위치지만 앞 문장이 선행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큰 요청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거절당하는 게 아니라 그 크고 비합리적인 거절이 크고 비합리적인 요구가 거절당하 정신없어 거절당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의 is 지칭하는 거는 앞에 있는 request를 받아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청은 지가 거절하는 게 아니라 거절되어지는 거니까 수동태로 들어간 거 확인하시고 체크해놨으니까 동의어 정리해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작은 요청에서 따라져요 라 그랬어. is followed by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우리가 주의하는 거는 뭐가 먼저 오는지 주의해야겠죠. 이것이 이것에 의해서 따라져요 라고 했을 때 얘가 먼저 오는 거고 얘가 by에 의해서 따라와 지는 거니까 by 뒤에 있는 게 두 번째로 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his가 의미하는 건 또 크고 비합리적인 request를 받아주는 거고 걔가 작은 request에서 따라와 줘요 라고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사람들은 더 동의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더 작은 두 번째 요청에는 동의할 가능성이 더 많대요. 자, 뭐 했을 때? 그것이 놓여졌을 때요. 어떤 상황에 놓여졌을 때? 좀 더 비합리적인 요구의 상황에 놓여졌을 때요. 뭐보다 그래요? 만약에 그것이 at the outset 처음부터 시작부터 놓여졌을 때보다는 그런 비합리적인 요구에 놓여졌을 때 두 번째 요구를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오늘 너한테 보충을 잡을 때 오늘 아침에 보충 7시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아예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 근데 아 그러면은 알겠어 9시에 와 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내가 9시에 와 라고 했을 때도 그때 못 일어나요 어쩌고 저쩌고 했을 건데 7시에 와 라고 했다가 아 알겠어 9시에 와 라고 하면은 오케이 할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뭐 likely to 이렇게 들어간 거 마찬가지 more 쓸 거야, less 쓸 거야 간단하게 어휘 문제 물어볼 수 있을 거고요. agreed 단어 체크할게요. 동의할 가능성이 있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this smaller seconds cast request라 그랬잖아. 앞에 있는 그 더 작고 합리적인 요청을 받아주는 부분이죠. 앞 문장이랑 지시사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장 3위 포인트로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이 놓여졌을 때 라고 들어가서 여기서 왜는 지금 뭐뭐 할 때 라고 쓰여지는 부사절이에요. 당연히 이시 의미하는 거는 그 두 번째 recast를 요구하는 지칭하는 거고요. 뭐 나중에 그러면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is 현재 시제를 써서요. will 들어가면 안 된다. 오랜만에 시간 조건 부사절 한번 확인하시고. 첫 번째 안 좋은 거 물어보고 두 번째 물어보면 수락할 거야.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 unreasonable이야, reasonable이야 물어볼 수 있겠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뭐해? 받아들일 거래. 그럼 어때야 받아들이겠어, 내 입장에서? 합리적이어야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reasonable 썼을 때 잘 썼네 하고 넘어갔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the more unreasonable cast 이 부분은 첫 번째 비합리적인 질문을 하고 나서 이걸 했을 때 그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unreasonable을 써야지 맞겠죠. 따라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비교하는 부분 나와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if 지금 만약 뭐뭐 할 때보다 그러인 경우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제 had been 쓴 거. 그래서 얘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had been placed 가정법 과거 완료로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두 번째 질문을 해서 받아들인 거를 현재로 보는 거야.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이 두 번째 질문을 한 그 상황을 과거로 봐서요. 과거에 안 그랬는데 그랬다면 이라고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다 라고 지금 그런 맥락으로 써준 거야. 따라서 가정법 과거 완료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시제 이렇게 들어간 거. 그럼 당연히 가정법 과거 시제 주고 if it were placed 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체크해 두시고요. 일단은 가. 6월 5일에 물어볼 거야. 자, 그 다음에 처음부터 라고 했을 때 outset 단어 체크하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그 기법에 대한 설명이었어, 이제. 그러면은 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겠죠. 이러한 기법의 성공은요, 아마도 관련이 되어 있을 거예요. 뭐랑 관련이 있을 거야? reciprocity라는 개념 굉장히 여러 번 반복했었지? reciprocal이라고 하면은 상호간의 호혜적인 이란 뜻이었어. 즉, reciprocity, 호혜성, 사회적 규범이랑 아주 관련돼 있는데요. 그게 뭔지 모를까봐 이쯤 되면 사실 알아야 되는데 친절하게 동격으로 설명까지 해줬어. 그거 뭐냐면 규칙이야. 대절이라는 규칙인데요. 우리가 payback, 되돌려줘야겠죠. in kind 하면은 부사예요. 똑같이, 동일하게 라는 뜻이요. 똑같이 돌려줘야 돼. 뭘 돌려줘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을 똑같이 돌려줘야 돼 라고 하는 그 규칙이에요. 이거랑 관련돼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기법의 성공에 대한 얘기하는 부분 이제 이유 나올 거고요. success 쓸 거야, 뭐 failure 쓸 거야, 어휘 문제 물어볼 수 있겠죠. 체크를 해두시고요. reciprocity social norm 이라는 거 중요한 개념이지. 체크하시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콤마 찍고 동격으로 부연 설명해 주는 거다. 뒤에 있는 that부터 others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payback, 되돌려줘요. in kind는 부사로 들어가 있는 거고 뭘 되돌려주는지 what will receive 우리가 받은 것이라고 해서 목적어 자리도 잘 채워져 있죠. 뒷문장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이때 that은 동격의 that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뒤에 보면은 이제 인카인드랑 아더즈랑 이렇게 이제 묶어버리고 페이백까지 동사로 본다면 뒤에 목적어가 없나?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면은 요 대자리에 위치 쓸 거야? 위치를 주고 맞게 틀리게? 라고 물어봤을 때 관계 대명사로 헷갈릴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뒷문장 완전하다 라는 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reciprocal이라고 하면은 서로 간에 이건데 약간 interact보다는 조금 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추가돼 있어? 상호간의 benefit, 혜택이라는 게 추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호혜적이라는 게 서로 어때야 된다는 거야? 혜택을 봐야 돼 라는 의미가 지금 reciprocal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았으면 얘한테도 돌려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payback이라는 것과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what 체크하시고 앞에 in kind 이렇게 그냥 한 덩어리라 그랬어. 따라서 앞에 선행사 없는 거고요. 뒤에 뭘 받았는지 목적어 빠져 있으니까 what 관계대명사로 잘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대체 여기서 어디서 reciprocity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있는 건지 지금 내가 뭘 받았고 그래서 내가 왜 줘야 되지? 궁금할 수도 있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 사람은요, asking for 요청한 사람이요. 우리의 지지나 어떤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이요. 즉, request, 요구한 사람이겠지. 처음에 나 좀 도와줘 라고 한 사람이요. appear to have made 뭐 한 것처럼 보여요? 양보를 한 것처럼 보여요. 얘 나한테 뭐 해줬어? 양보를 베풀어줬대. 뭐 함으로써요? 포기했잖아. 그들의 그 더 크고 unreasonable라고 했던 7시까지 와 라고 했던 그 초기의 요청을 에이 그래 알겠어. 너네 못 일어나니까 9시에 와 라고 내가 한 발 물러났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양보를 해준 거야. For 뭘 위해서요? 더 작은 그것을 위해서요. 그래 9시에 와 이렇게요. 됐어.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은 뭐야? 나한테 뭔가를 받은 입장인 거죠.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asking for 단어 체크하시고요. 앞에 있는 person 꾸며주고 있는 거죠. person이 주어니까 appear 동사로 받아줄 건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appear to have made 체크하시고요. 원장님이랑 거 한 거 보니까 이것도 문장 바꾸는 거 했다라고 원장님 수업을 내가 봤거든? 내 욕을 하는 건 내가 못 찾았는데 이 연습도 죽여버릴 거야 내가.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내가 뭐라 그랬더라? 민서 쌤 무섭죠? 뭐라 했어. 그랬더니 이 연습이 막말하세요. 선생님 막말하세요. 이 연습이 너 진짜. 자, 됐어요. 자, 어찌 됐든 간에요. 뭐 그렇대요. 비밀로 해. 자, 그 다음에 The person이요. 그러니까 자꾸 너네 그런 거 적지 말라니까 자꾸 피드백에 대해 친절하게 해주세요. 친절하게 해주세요. 적지 마. 자, 그 다음에요. 자, appear 왜 했어? 뭐뭐인 것처럼 보여 라고 할 때 appear to 부정사를 쓸 건데요. 얘 지금 양보를 했어? 라고 해서 make a concession이라고 쓸 거야. 그럼 그냥 make를 썼으면 되는데 have made를 썼죠. 왜 have pp 형태를 써줬어? 이거 뭐라 그래요? 우리 완료 부정사라고 일단 지칭을 하고요. 이 완료 부정사 언제 쓰기로 했지? 주절과 시제가 다를 때 쓰기로 했죠. 다시 얘기해서 이 어피얼은 지금 현재 시제야. 근데 여기서 양보를 한 건 언제예요? 현재가 아니라 하나 더 앞으로 갈 거야. 과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to made 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 to 다음에 동사 원형 쓰기로 했으니까. 따라서 이거 지금 쓰 다른 거야. 먼저 일어난 일이야 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to have made를 쓴 거라서요. 그냥 이대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건 뭐 쓰겠어? to
메이크 주고 마켓 틀리게 를 물어보겠죠. 투 메이크를 쓰게 되면은 얘도 현재 양보한 거예요. 같은 시점이에요 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시제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 메이크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한 번 더 꼬아가지고 물어보면 이제 뭐 할 수 있어? 투 부정사가 아니라 대절 있는 문장으로 바꿔서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꾸지? 우리가 문장으로 바꿀 때는 얘가 지금 동사잖아. 그러면 얘 동사기 때문에 얘의 주어 역할을 해줄 애가 필요해. 누굴 주어 자리에 넣어줘요? 얘가 얘 주어로 들어가면서 얘를 대절로 바꿔주기로 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일단 공식이 뭐였어요? 지금처럼 주어 appears to 부정사라고 돼 있는 거 우리 문장으로, 즉 보통 단문이라고 얘기하는 걸 동사가 두 개인 지금 복문으로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공식처럼 외워놓으면 편해라 그랬었죠. 일단은 주어 자리, 아까 제 지금 저기 있는 주어 to 부정사의 동사의 주어로 들여보낼 거라 그랬잖아. 그럼 이제 동사 자리 주어 자리 비어있지? 그래서 뭐 하기로 했어? 가주어 있을 써야겠죠. 그리고 나서 appears 그대로 나올 거고요. 투부정사가 아니라 이제 문장인 대출로 바꿔주기로 했어. 아까 뭐 한다고? 저 주어 여기다가 주어 자리 넣어줄 거고요. 투부정사로 했던 저 동사를 동사 자리로 꺼내주면 되는 거예요. 자체는 간단해. 자, 그랬는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했었어야겠지.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요, 시제가 달랐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 문장으로 바꿨으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문장으로 바꿨으면은 it 간단하게 쓸게요. appears 일단 나와야겠죠. 그 다음 대절 나와야 돼. 주어 들어갈 건데요, the person부터 assistance까지인데 간단하게 the person으로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동사 자리 들어갈 거야. To have made ya. 뭐라고 들어가야 돼요? 뭐라고 들어가야 돼? Person made a concession 이라고 들어가야겠죠. 과거예요 라고 했더니 또 어떻게 하냐면, 그럼 여기다가 had made 쓰면 되겠네. 이 have를 had로 그냥 고쳐버려. 그럼 안 돼요. 이 have made는 현재 완료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시제가 달라요 라는 걸 시제 다름을 영어식 표현으로 보여준 것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현재면 얘는 과거로, 만약에 얘가 과거였다면 얘는 대과거로, 이렇게 얘랑 시제를 구분을 해줘야지 맞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한 단계 꼬아내면은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지. 문장 바꾼 다음에 여기 잘 썼어 못 썼어? 어법 문제야. 됐죠? 자, 그 다음에 by giving up their initial request to 이 부분이요. 내용 잘 이해하고 있는지 빈칸 문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concession 양보라는 단어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둘게요. 이 글에서 지금 첫 번째 질문한 사람이, 요청한 사람이 한 양보가 뭐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너는 지금 나한테 뭔가 빚을 진 것 같아. 따라서 as a result 그 결과적으로요, 우린 느껴. 뭘 느껴? compel 하면은 동사로 강요하다 라는 의미죠. 그럼 강요받는 것처럼 느낀대요. 즉 의무감을 느끼는 거죠. 뭐 해야 될 것 같아? reciprocate 보답해줘야 될 것 같아요. 화답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agree to 동의해야 될 것만 같아. 그 작은 request 9시도 못 일어날 것 같은데 7시 양보하고 9시에 오래. 그러면은 9시에 올게요 라고 해줘야 될 것만 같아. 그런 의무감을 느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as a result 연결사로 연결된 부분이고요. 앞 문장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문장 삽입 포인트 쓸 수 있겠죠. compelled 단어 체크하시고요. compelling, ing를 주면은 의무감을 주는, 의무감을 느끼게 만드는 의 뜻일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의무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d로 들어가서요, ing 주고 맞게 들리게 또 물어볼 수 있겠고요. 근데 우리가 compel이라는 동사를, compel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쓸 때는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compel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들어갈 거야. 목적어한테 투부정사라고 강요하다, force 이런 애들이랑 비슷한 의미로.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compelled, 수동태가 된 거잖아. 즉, 목적어가 빠져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목적 보어 자리에 나오는 to 부정사가 바로 뒤에 갖다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to reciprocate and agree 이렇게 들어간 거라서 이 자리에 이제 만약에 ing를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보게 되면은 안 돼요. to 부정사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거든. 목적격 보어 자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리 to reciprocate and agree 라고 지금 얘네끼리 병렬구조 이러고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앞에 compelled가 하나 있기 때문에 agreed 주고받게 들리게 라고 하면은 헷갈릴 수 있겠죠. 끝났어. 이제 뭐 할 거래? A common application 적용해 볼 거래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겠죠. 자, 흔한 적용은요. 즉, 흔한 사례는요. 이 면전에서 문답기의 흔한 사례는요. When teens ask their parents, 그 10대들이 부모님한테 요청할 때, 할 때래요. For a large request, 좀 더 큰 요구를 할 때 이런 걸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 Attending an out of town concert. 지금 이 지역 밖에서 하는, 멀리서 하는 콘서트에 간다 라는 거. And then 그리고 나서 그럼 당연히 엄마 아빠 뭐 하겠어? When the permission is denied, 거절당했을 때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지. Asking them, 그들한테 for something smaller, 좀 더 작은 걸 요청해 보는 거야. 그럼 우리 동네에서 하는 콘서트는 가도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엄마 입장에서 에이, 한번 거절했고 얘가 지금 저기서 한다는 거 여기서 간다고 양보했으니까 그래, 이거는 허락해 줘야지 라고 느끼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도 이제 예 들어주는 부분으로 바뀌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문장 삽입 물어볼 수 있겠죠. 원래 무슨 원래 뭐였지? 문장 삽입이었구나, 원래. 원래 문장 삽입이었는데 지금 보면 순서 포인트 나누기 굉장히 좋게 나눠져 있거든? 어떻게? 일단 여기까지가 문장, 그 기법 설명이었어. 그치?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이 지금 예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ABC 지금 아주 딱딱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ABC 문제를 물어보기도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단 나눠져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when부터가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얘는 앞에 the time이 생략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아니다, 맞다. 더 타임이 생략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when이 지금 관계 부사로 앞에 있는 타임 끊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nd then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 is denied, 거절당하는 거니까 수동태로 들어간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asking them, 그들한테 더 작은 요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들어가는 거, 얘도 마찬가지 어찌 됐든 간에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사례에 적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빈칸 문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요. Having denied, 거절했잖아. 더 큰 요구를 거절했다라는 것이 increase, 증가시켜요. 가능성을 증가시켜요.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parents 그 부모님이요 will acquiesce 하면은 받아들이는 거지 승인하다의 뜻이에요 나중에 하는 더 작은 요청을 승인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거예요 라고 다시 한번 싹 정리해주면서 끝나는 거고요 자 having denied가 지금 뭘로 들어갔어요? 동명사 주어로 들어갔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더 큰 요청을 거절한 것이 뜻 자체는 거절하다라는 얘기를 쓰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럼 그냥 denying이라고 했으면 되는데 왜 having pp를 써줬어? 거절한 거 언제야? 더 먼저 일이지 가능성을 증가시켜 두 번째 요청을 받아들인 것보다 얘를 거절한 게 먼저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경민이 언제 왔었어? 진짜? 오버인데? 자 거절한 게 먼저였기 때문에 얘보다 더 먼저예요 라고 해서 마찬가지 시대 차이를 having pp를 해서 준 거예요 동명사로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 자리도 denying을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보면 안 되겠죠 그냥 시제를 갖게 준 거기 때문에 자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한 거 확인하시고 나머지 것들 뒤에 쭉 내용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 빈칸 문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싹 체크를 해두시고요 that부터 request까지가 likelihood에 대한 동격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야 이 문장 완전할 거예요 in부터 later까지 묶일 거고 뭘 승인하고 뭘 받아들이는지 acquiesce이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 smaller request가 목적어로 들어가는 3형식의 완전한 문장이죠 됐죠? 자 그래서 내용 정리하시면요 면접에서 문 닫기 기법에 대한 얘기였어 큰 요청을 거절당한 다음에 작은 요청을 동의할 가능성이 더 많아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이후로 후회사의 규범이라는 규칙을 들어줬죠 그래서 먼저 요청한 사람이 한 발 물러났어 이 큰 요청을 그렇다면 아 이건 내가 들어줘야지 라고 해서 그 보답에 대한 의미로 작은 부탁을 들어줄 그 가능성이 더 커져요 에 대한 얘기였고요 마지막 부모님한테 적용하는 사례에 대한 얘기로 끝이 났어요 자 내용을 정리하세요 뭐에 대한 얘기야 라고 한다면 일단 그냥 면접에서 문 닫기 기법이라는 게 있어 라고 소개해주는 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풀어 설명을 해주는 거 declining big request 큰 요청을 거절하면요 뭐 하기 쉬워요 작은 것을 뭐야 complying 못하여 작은 것을 comply with 하면은 순응하다 받아들이다 알 뜻이죠 받아들이기 쉬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30-1은 무엇이냐 자본주의 맞아야겠네 자, 이 글은 이제 자본주의에서 뭘 중요시하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 아니고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다른 게 있어 라고 얘기해 주면서 끝나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뭔가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 자본주의는 일반적으로 이해돼요 뭐로써 이해되냐 마켓 베이스드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그 다음에 경제 시스템인데요 뭐의 지배를 받아요? 아, 자본의 지배를 받아요 시장 경제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의 지배를 받는 걸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한다고 이해돼요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즉 부연 설명은 캐피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야 자본이란 그럼 뭐야? wealth 자산이요 이 자산은요 개인의 자산이거나 아니면은 establishment 회사의 자산이에요 근데 accumulated 축적된 자산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employed 사용되는 자산이기도 해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사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 얘기해서 자본주의는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그럼 그 자본은 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건데? 사업 활동에 의해서 축적된 자산이거나요? 아니면은 사업 활동을 위해서 쓰이는 자산을 우리가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됐어요? 자, 일단 뭐 다른 건 됐고 governed가 앞에 있는 시스템 꾸며주는 거죠. 이 시스템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지배받는 입장이었어. 따라서 PP형대로 들어갔던 거고요. ING 주고받게 들리게 물어볼 수 있죠. 즉이라고 얘기하는 게 캐피탈에 대한 동격 부연 설명이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Accumulated or employed 이네 두 개가 지금 병렬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같이 wealth 꾸며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부의 입장에선 축적되어지는 거고 사용되어지는 거니까 수동으로 수식한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한 설명이었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기업과 조직은요, 어떤 기관은요, they create, 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기업과 기관은요, generate the capital, 뭐예요? 자본을 만들어내고요. 그 자본을 가지고서 사업이 제공하는 거야. 상품, 서비스, 그 다음에 그 직원들한테 줄 급여. 그런 것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돈이 중요한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they create가 앞에 있는 entrepreneur, the institutions 꾸며줄 건데요. 여기서 they가 누구야? 데이 엔터프리뉴얼즈를 받아주는 거죠. 그쵸? 기업인들과요. 그 기업인들이 만드는 회사 있잖아. 이렇게요. 자, 어쨌든 지금 주어가 1, 2로 두 가지 나눠져 있으니까 복수 취급해서 generate 들어간 거 확인하시고요. with부터 workers까지 묶일 거고요. with, which,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나왔으니까 체크하세요. 당근 뒷문장, 완전한 문장 나오겠죠. 따라서 이 자리에 which 주고받게 틀리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요. 자본주의란 이런 거야. 그러면은 defenders 옹호자들은요, 이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절이라고 말한다. 이 시스템이, 즉 자본주의 시스템은요, maximally 극대화시켜서요, 아주 최고로 뭐 해주는 거야? 분배해주는 거예요. 사회적 자유를 분배해주고요, 바람직한 resources, 그 가치 있는 자원들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최대화시켜서 분배해준다라고 주장을 한대요. 그 결과 어때요? 가장 경제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지. 그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자본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이야. 이 자본주의를 위해서, 자본주의로 인해서 자본주의는 뭐 하는 거야? 우리의 자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굉장히 최상치로 배분을 해줘. 잘 활용시켜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최상의 경제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해서 아주 좋게 보고 있는 입장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So defenders 체크하시고요. debt부터 society까지 쭉 체크해 놓을게요. 맥시멀리 단어 체크하시고요. 데저러블 단어 정도? 그 다음에 베스트. 계속해서 좋은 얘기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리졸팅인 단어 쭉 체크를 하시고
뭐 콤마 찍고 ing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분사 구문이야. 그럼 분사에서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 ing 쓸 거야 pp 쓸 거야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얘는 무조건 ing를 써야 되는 애예요. resulted in 이라고 즉 pp 형태로 들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왜? result가 무슨 동사라? 자동사라서요. 생각해보면 result가 동사로 혼자서 쓰이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result in, result from 뒤에 전치사를 달고 나오지. 그렇단 얘기는 목적어를 바로 가지고 나올 수 없는 자동사예요 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으로 쓰지 않으니까 항상 resulting을 쓸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해결이 됐어. 분사 구문이니까 문장으로도 바꿔볼 거야. 문장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최상의 결과를 가져와 주는 게 누구야? 이 뒤에가 지금 결과고요. 그럼 앞에 주어는 지금 원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 주어는요?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원인이 뭐예요? 일단 and로 받을 거예요. 그럼 주어 자리에 뭐가 와야 될까? 뭐가 최상의 결과를 내주지? 시스템이? 로 봐도 얻어 걸릴 수는 있죠. 이시 주어니까. 근데 주어가 누구예요? 그 시스템이 자유와 자원을 최상으로 분배해주는 것. 즉 this부터 resource까지 이 문장을 얘가 받아주고 있는 거죠. 최상으로 분배한 결과 최대치의 경제적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였으니까요. 따라서 문장으로 바꾸면은 and it results로 바꿀 거고요. 이 is은 앞 문장을 얘기한다. 자, 그러면 자본주의를 이런 입장에서 보잖아. 그럼 on this view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요.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요. 기업은 우리한테 뭐만 해주면 돼? 돈 잘 주고요. 잘 분배해주면 돼. 경제적으로 최상으로 만들어주면 돼. 이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리한테 해줄 사회적 책임은 are 뭐 하는 거야? 최대화시켜주는 거예요. 극대화시켜주는 거래.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이익을 최대화시켜주는 게 그럼 기업이 할 일이네. 기업은 뭐만 해주면 돼? 아 돈만 많이 주면 되지. 합법적으로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입장으로 본다면 이라고. 자, 그래서 보시면요. 얘 지금 앞부분에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꺾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빈칸 문제 물어볼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빈칸이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석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to maximize 이 부분이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뭐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니까 to 부정사의 명사적이고요. 그렇단 얘기는 maximizing ing로도 바꿔서도 괜찮겠지. 동명사로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거지, 유일한 목적은 이런 거지 라고 말하는 어조 자체가 약간 부정적인 것 같지. 그러니까 근데 그거 아니야 라고 바로 however 역접해 줄 거고요. 당연히 문장 삽입하기 너무 좋겠죠. 꺾어주는 부분이니까. 자, 근데요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지난 몇십 년 동안에요 There has been 있어 왔어요. 상당한 반응이 있어 왔어요. 뭐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 against 하면은 대항하는, 대적하는 이라 그랬었지. 이러한 관점에 반발하는, 대항하는 상당한 반응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였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발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The reaction against, against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겠지. 사람들이 안 좋아했어 라고 얘기하는. 어쨌든 이 글에서 주어는 reaction이 주어기 때문에 대열이 나왔으니까 주어도 도치됐죠. 따라서 has been 수일치 해주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당연히 뒷부분에서는 어떤 반발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겠죠. It is argued. 자, 뭐라고 주장이 됐냐? 대절이 뭐야 이거? 자, 대절이라고 주장이 됐어요. 기업은 어디 갔어? 자, 기업은 책임감을 가져요. 근데 어떤 책임감을 가지냐? Far, 훨씬 넘어서는 책임감을 가져요. Following the law, 뭘 따르는 거? 법을 지키는 걸 넘어서고요. 그 다음 profit making, 이윤을 만드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런 입장들이 주장되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봤어? Following the law 위에서 뭐라 그랬었지? 어떤 단어로 얘기했어요? 법을 지키고 이윤을 만들어내는 거 말고 다른 책임이 있어요 라 그랬잖아. Following the law 위에서 어떤 표현으로 썼지? 얘랑 같은 말. 위에서 했던 거 지금 그대로 받아준 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기업은 뭐만 하면 돼?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이윤만 내면 돼 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잖아. 그러면은 지금 법만 따르면 돼 라는 건 legally를 받아준 거고요. Profit making은 generate profit를 받아주는 거지. 즉 아까 너네가 생각했던 그거 있잖아, 그거 말고 다른 책임 있어 라고 얘기해주는 부분인 거죠. 됐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받아주는 거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승 가주하고 대부터 메이킹까지가 진짜조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책임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결국에는 이 글의 주제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responsibility부터 끝까지 빈칸 문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주세요. 아까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 라고 한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어떤 책임인지 설명을 해줘야겠죠. 사회가 받아들일 때요.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때요. This view hold 이러한 관점은 주장을 해요. 뭐라고 주장하냐? 그것은 need not also accept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 관점을 또 받을 필요가 없대. 어떤 관점이요? 경제적인 자유가 항상 우선권을 가져 라는 그 관점을 꼭 받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뭐보다 더 우선시할 필요는 competing concept, 그에 대응하는 개념이요. 근데 어떤 개념이냐? The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social goods, 어떤 사회적 재화를 수집하고 분배하는 그런 개념. 또는 어떤 개념이요? 다른 책임감들 있잖아. 근데 어떤 책임감들이냐면 빚진 책임감들이요. 누구한테 빚졌어? 직원들, 고객들, 사회, 그 다음 환경에 빚진 다른 책임감들. 돈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나 때문에 손해본 이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한테도 다른 책임감이 있어 라는 그에 상응하는 개념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responsibility, following the law와 profit making을 뛰어넘는 responsibility가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이 뒤에서 얘기하는 collecting부터 environment까지의 요 책임감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글 자체가 자본주의가 나빠?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받아들일 거예요. 자, 여기에 거절할 때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accept 들어갈 거고요. This view hold는 중간에 삽입절로 들어가 있는 건데요. 여기서 hold는 이제 주장하다의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것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대요. 그것이 누구야? 누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 Society를 받아주겠죠. 사회는 그 관점을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이렇게요.
자, 니드 낫을 썼는데요. 여기서 니드 다음에 그냥 낫을 바로 붙였다는 건 논트, 너즌트 니드를 안 쓰고 그냥 니드 낫을 썼다는 건 이 니드가 조동사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not accept 라고 해서 동사 원형이랑 같이 와져 있는 거고요. 뭘로 바꿨어도 괜찮아. 뭐랑 같은 표현이에요? 방금 얘기한 doesn't need to accept랑 같은 표현이죠. 언제 need를 일반 동사로 쓰고 언제 조동사로 쓰냐 이거는 별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보통은 지금처럼 need가 부정문으로 들어갈 때는 조동사로 쓰는 편이고요. 긍정일 때는 능동으로 아니 저거 뭐냐 일반 동사로 쓰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했던 economic freedom은 뭐야? 경제적인 자유는 어떤 거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뭐 굳이 나쁘다고 할 건 없지만 위에서 옹호했던 그 주장들이지. 얘네들은 경제적인 일만 잘하면 되지. 돈만, 이윤만 주면 되지 라고 했던 그 개념을 여기서 받아주는 건데 이거에 항상 우선시 될 필요는 없어요 라는 얘기였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부분 단어 체크하시고요. 빈칸 문제 물어볼 수 있어요. 얘가 우선시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요. 아싸를 다 빼버릴 수도 있지.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한 다음에 얘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 빼버리고 뭘 주면 돼?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뭐를요? 이 개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주면은 얘에 대한 얘기만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밖에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컴피팅 단어 체크하시고 얘는 지금 뒤에 있는 컨셉 꾸며줄 거야. 그냥 경쟁하는, 걔랑 대비되는, 상응하는 그런 개념들 있잖아. 비슷한 개념이라는 의미로 지금 컴퓨팅이 쓰여져 있는 거고요. 대립하는 의미로 쓰였다. 나머지 것들은 내용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아우지가 지금 앞에 있는 responsibility 꾸며준 건데 뒤에 누구한테 빚을 졌는지, 뭘 빚을 졌는지 목적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PP 형태로 들어간 거. 따라서 owing, ing 주고받게 들리게 물어볼 수 있다. 자, 그래서 내용 다시 보시면요. 자본주의 개념에서 중요시해야 되는 거. 기업의 책임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자본주의 개념은 기업 활동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거나 이용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 자본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부, 자본이라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기업은 뭐만 하면 돼? 합법적인 이윤을 극대화시켜주면 돼. 아, 돈만 잘 주면 되지. 돈만 잘 벌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기업이 책임져야 되는 거는 합법적으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거 그 이상이에요. 라고 얘기해서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우리가 수용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경제적인 자유, 즉 위에서 얘기했던 요거 뿐만이 아니라요.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을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즉 사회적 책임보다 경제적 자유를 우선시하면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됐죠? 그래서 주제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은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본주의에서요. 돈을 만들어내는 것보다요. 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훨씬 커요. 즉 사회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고 이어서 할게요.